생각보다 많은 일렉 기타 리스트들이 어쿠스틱 기타도 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또 아르페지오나 핑거스타일 위주의 연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어쿠스틱 기타를 볼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넷감이라고도 표현하는 연주감인데요. 쉽게 말해, 이 기타를 연주할 때이 왼손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넷감을 갖고 있는 기타들을 많이 찾으신다고 볼수 있겠죠.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마틴 기타가 한대 있습니다. 바로 SC-102 모델입니다. 이 SC-102 혹은 SC-102라는 이 모델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상판은 스프루스가 적용된 그러한 기타고요. 축구판은 이제 코어 베니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코어 베니어라는 의미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원목을 기준으로 양면에 코어 목재를 붙였다는 의미입니다. 일반적인 합판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또 다른 원목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은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코어의 느낌뿐만 아니라 사운드에서도 그 코어의 느낌이 잘 살아나는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보지 못했던 바로 SC바디라는 것도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. 이 SC바디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대칭 형태의 그런 바디입니다. 그래서 실제 안고 연주를 해봤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고 특히 일렉 기타와 좀 흡사한 외관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기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질감 없이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나온 형태의 바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X브레이스가 상판뿐만 아니라 후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통으로 만들어진 어쿠스틱 기타에 디스토션과 같은 공간계 이펙터를 사용하게 되면 피드백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. 그것들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서 어쿠스틱 기타에도 이제 공간계 이펙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예전에 이 SC바디가 처음 발표됐던 2020년 겨울 남쇼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 모델이 소개되면서 처음에 무대가 깜깜한 상태에서 디스토션이 강력하게 걸린 그런 기타 소리가 먼저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왜 마틴 행사장에서 일렉 기타 소리가 나오는 거지? 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무대가 환하게 밝혀지면서 이 모델을 들고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양한 연주,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나온 이 SC바디의 매력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. 그리고 이 모델에서 제가 가장 좀 추천해드리는 포인트, 바로 넷감입니다. 이 기타는 로우 프로파일 벨로시티라는 넥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넥 쉐입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얇게 느껴지는 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1번 줄 쪽은 주니어 시리즈의 기타들보다도 얇은 넷감을 가지고 있고요. 6번 쪽은 조금 더 두툼하게 제작되어서 비대칭 형태의 넷감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연주감이 좋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. 특히 일렉 기타리스트나 핑거스타일 연주하시는 분들이 1번 줄 쪽 높이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쪽은 아주 빠르고 편하게 연주가 가능하고 또 중심 근음이 되어지는 6번 줄 쪽은 안정적으로 잡게 도와주어서 최적의 연주감을 갖고 있는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기타는 또 접합 방식이 특별합니다. 지금까지 마틴 기타는 보통 도브테일 넥 조인트라고 해서 이제 넥과 바디가 접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었는데 이 모델은 슈어 얼라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접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사 같은 걸로 단단하게 고정이 된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제작되면서 생겼던 장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넥을 풀어서 다시 각도에 맞춰서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또한 그 사이에 이제 얇은 칩들을 넣어서 넥과 바디의 각도를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새들이나 너트를 이용해서 높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넥과 바디의
접합되어 있는 중심부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함으로 줄과 지판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실제로 이 기타를 쳐보면 장력도 기존의 마틴 기타랑은 조금 다르게 더 약한 느낌의 장력을 가지고 있고,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게 수월해지다 보니까 더 낮은 높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수월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. 특히 이런 넥과 바디 접합부의 형태가 기존의 마틴 기타와 매우 달라서 하이 포지션까지 올라갔을 때 엄지가 걸림없이 더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이 기타는 통기타 이야기에 넥감이 좋은 기타를 찾으러 오신 분들에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만족하시고 구매하시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. 거기에 PC맨사에서 나온 MX-T라는 픽업이 달려있어서 튜닝도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고, 또 앰프를 연결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정말 활용성이 높은 기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기타의 사운드는 어떨까? 기타는 정말 많은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마틴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음색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타였습니다. 실제로 이 기타의 줄을 튕겨보면 풍성하게 울리는 울림뿐만 아니라 한음 갖고 있는 그 음색도 되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타였습니다. 넥감과 사운드 모두 만족스러운 그런 기타였기 때문에 이 기타는 실제로 통기타 이야기 매장 방문해 주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